네, 안녕하세요. 페퍼로니 스튜디오입니다. 펜탁스 17이 국내에 출시가 됐죠. 구매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출시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세기 PNC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벌써 품절이 됐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세기 PNC 외에 또 엘리카메라라는 곳에서 이 펜탁스 17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양쪽 모두 현재는 품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펜탁스 17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앞서서 이제 펜탁스 17이 해외에 먼저 출시가 됐었는데 펜탁스 쪽에서 예상한 것보다도 상당히 지금 수요가 높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럴만한 것이 펜탁스 17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카메라가 잘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그런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 한동안은 이 모델을 구매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만약 펜탁스 17을 구매하시고 싶은데 이번에 좀 품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를 못 하신 분들이 펜탁스 17을 기다리는 동안 좀 대신 사용할 만한 그런 카메라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펜탁스 17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찾으시는 분들은 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죠. 하프 카메라인데요. 35mm 필름의 절반만 사용하는 그런 카메라로, 이 35mm 필름을 집어넣으면 많게는 72장까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필름의 가격이 비싸고 인화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확실히 이런 하프 카메라가 상당히 높은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펜탁스 17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그런 카메라인 만큼 이 25mm f3.5 렌즈에 HD 코팅을 해서 상당히 우수한 수준의 이 코팅이나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과거의 렌즈들과는 비교했을 때 묘사력이라든지 표현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펜탁스 17 같은 경우에는 필름 사진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을 겨냥한 만큼 더 고급적인 사양으로 나와서 확실히 그런 옛날 카메라와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가지 부분에서 유사한 점들이 많은 모델들을 제가 좀 찾아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모델은 올림푸스의 펜 E3입니다. 올림푸스 펜 E3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굉장히 많이 팔린 모델이기 때문에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올림푸스 펜 E3 같은 경우에 그 특징으로 보자면 렌즈 주변에 셀레늄 셀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측광을 하고 촬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셀레늄 셀 같은 경우에는 이 빛을 에너지로 사용을 해서 측광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고요. 펜 E3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이 앞에 있는 다이얼을 잘 활용을 한다면 조리개도 수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혹은 감도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노출 보정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감도 값을 이제 이 안에 집어넣은 필름에 맞춰서 설정을 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자동으로 작동을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나 이 렌즈도 고정 초점이기 때문에 초점을 따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필름을 감는 다이얼을 사용을 하고 셔터를 누르기만 하는 굉장히 단순한 촬영이 가능한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처음 이렇게 필름 카메라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기 좋은 그런 카메라이기도 하죠. 렌즈의 경우에는 28mm 3.5 렌즈를 사용하고 있고, 풀프레임 혹은 이제 35mm 필름 카메라로 환산을 한다면 약 42mm 정도가 되기 때문에 표준에 가까운 화각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카메라는 이 캐논의 데미 E17입니다. 캐논 데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있고 하프 카메라가 아닌 모델도 있기 때문에 데미가 하프 카메라인지를 잘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미 E17 같은 경우에는 올림푸스 펜 시리즈와 다르게 셀레늄 셀이 아니라 이 CDS 방식의 노출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올림푸스 펜 E3보다는 많은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다이얼 방식으로 필름을 감는 것이 아니라 레버로 필름을 감고 조리개도 직접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앞에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점도 목측 방식으로 초점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겠죠. 렌즈는 30mm f1.7로 상당히 밝은 편에 속하는데요.
30mm 렌즈이기 때문에 풀프레임으로 환산한다면 45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표준 화각에 가깝고 렌즈도 밝기 때문에 초점을 잘 맞추지 않으면 확실히 초점이 나간 사진을 촬영하기가 좀 쉬운 그런 카메라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카메라는 리코의 오토하프 SE2입니다. 펜탁스 17 같은 경우에는 리코 펜탁스의 제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코의 오토하프 시리즈는 이 펜탁스 17의 또 선배 혹은 조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림푸스의 펜 시리즈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셀레늄 셀 방식을 이용을 해서 축광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필요 없는 점도 비슷하고요. 여러 면에서 오토로 작동한다는 점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겠죠. 렌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펜탁스 17을 좀 더 닮았습니다. 25mm 렌즈가 들어가고 f2.8이기 때문에 조금 밝은 편인데요. 25mm 렌즈는 풀프레임으로 환산을 한다면 약 37.5m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카메라들과 비교하면 좀 더 광각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오토하프 시리즈의 특징은 굉장히 크기가 작고 가볍고 그리고 콤팩트한 모델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아주 쉽다는 점입니다. 무게도 가벼워서 소지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없는 그런 모델이죠. 자, 이렇게 이 펜탁스 17을 기다리는 동안에 활용할 만한 그런 카메라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역시 이 과거의 필름 카메라들을 보면 저마다 개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각각의 모델을 보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